과오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오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얼마나 뭐뭐 한 혹은 얼마나 뭐뭐 하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오업은 얼마나 자주, 빈도, 횟수를 나타냅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work a week? A week, 일주일에. 일주일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직장에 나갑니까? 출근은 일주일에 몇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How long? 얼마나 긴 길이를 묻는 표현이죠. How long is the river? 그 강은 얼마나 긴가요? How big? 크기를 물어봅니다. How big is the animal? 그 동물은 얼마나 큰가요? How old?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How old is the man? 그 남자는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How much? 양을 물어보는 편이죠. 얼마나 많이? How much money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How many? 얼마나 많이? 똑같습니다만 수를 나타내는 수를 물어보는 그런 편입니다.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ibrary? 그 도서관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빈도, 횟수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합니까?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합니까? 같은 의미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